아침에 일어난 소녀가 맨 먼저 하는 일은 어린 벚그리들을 꼭 안아주는 일이다. 아픈 데는 없는가? 젖은 잘 먹었는가? 소녀는 금세 안다. 우리 동네 벚그리는요, 제가 안아주면 나아요. 많이 아픈 애들은요, 밤에 안고 자면 다 나아요.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 다른 길에서 아기 벚그리를 아는 소녀 중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외로움이 빚어낸 고통은 교감과 온기만 있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치유돼버리곤 합니다. 놀랍도록 간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문장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2014년 문장의 소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들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구성을 맡고 있는 강지혜 시인이 꾸미는 노크 없이 여는 방문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너는 스토리가 있는 산문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 작가의 산문을 읽어 드릴 거지만 문장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소연 같은 자유로운 산문이나 사연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크 없이 여는 방문 그 첫 번째 문을 엽니다. 그 문 앞에 서면 소녀는 이상한 흥분에 휩싸이곤 했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아이들의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소녀는 그 비명에 섞인 감탄과 기쁨을 금세 눈치챌 수 있었다. 일단 그 집에 들어서면 가만히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라곤 전혀 없었다. 자꾸 복도가 미끄러지고 아무리 열심히 계단을 올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다. 가까스로 마지막 코너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두 개의 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하나의 문으로 나가면 끊임없이 빙글빙글 도는 둥근 터널을 지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었다. 다른 문을 고르면 긴 봉을 타고 미끄러져 이상한 집에서의 모험이 또다시 시작됐다. 이미 몇 번이나 경험한 일이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녀는 매번 긴 봉을 골랐다. 소녀는 또다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는 집에 갇혔다. 지금은 녹지공원으로 변한 드림랜드라는 이름의 놀이공원이 있었다. 유원지의 깊은 곳에는 아이들에게 묘한 공포와 쾌감을 선사하는 놀이기구가 하나 있었는데 2층 집 모양을 한 이 놀이기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골리곤 했다. 아이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사라지는 계단이나 수많은 거울 때문에 나갈 곳을 찾을 수 없는 미로에 갇혀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놀이기구를 매우 사랑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2014년 작가의 방에 방문해 주신 첫 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내 시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성내 시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내 시인은 1955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을 했고 1986년에 시화의식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실험실의 미인이 있고요.
일본어 시집으로는 감색 치마폭의 하늘과 빛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또한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 매그네잭 등 다수의 일본어 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한국 시인의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한국과 일본 시인 70명의 시를 엮은 책 바닷꽃이 피었습니다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헌안서론 문학상을 그리고 일본에서는 시토소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일본 서적이 장르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제가 이 프로필을 다 읽자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좀 책 몇 권을 또 빼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데 몇 권 정도 번역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총 100권쯤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5권? 1년에 재작년에도 15권 정도, 작년에도 15권 정도. 그 전에는 네. 우리 시를 일본에 번역하는 걸 주로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의뢰받은 번역서들이 많아서 네. 그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 한 3년 정도에 그렇게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주로 추리소설이 많았고요. 네. 일본 소설은요. 1년에 15권이면 한 달에 한 권 이상 하는 한 거잖아요. 한 권 이상에서 하루에 잠을 4시간 정도 자면서 어휴. 술 마시러 갈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인이시면서 번역가이시면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면서 잠도 뭐 어떨 때는 4시간 주무시고 게다가 거기에 음주까지 하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성취감과 존재감인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를 썼기 때문에 한일 간의 시 번역을 했고 예. 또 한일 간의 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시를 일본어로 많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국의 일본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자들은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목표가 네. 한국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하게 됐고 번역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세 가지가 다 같이 엮어 들어가는 네. 건데 시 쓰기, 번역하기, 가르치기. 네. 그래서 이제 번역자를 우리말을 일본어로 하는 번역자를 키우자고 마음먹으로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일을 해놓고 돌아서면 아 이것밖에 제가 할 게 없고 이건 제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또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 또 일을 하나를 끝내놓고 나서 또 시인들 만나서 인사동 가서 술 또 퍼지게 마시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힘의 원천은 혹시 술이 아닌가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거를 저 아는 시인들은 네. 휘발유로 갑니다. 아 휘발유군요. 엔진이 굴러가게끔 하는. 네. 원래 전공이 그 일본어를 비롯한 일본 관련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시도 함께 써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로 시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시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썼습니다. 아.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소설을 쓰고 싶어서 소설을 시작했었는데 우연히 전남일보에서 쓴 고교선 글짓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시가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는데 지금도 항상 소설에 대해서 염원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문예반장으로 네. 말하자면 고등학교 때 문예반장들은 당시에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자기가 가장 무슨 노벨상이라 받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전라도에서 문예반장이었는데 문예반장으로 시화전도 하고 또 뭐 시와 음악의 밤 이런 것도 하고 학교 교지 뭐 학보 이런 거 만들면서 말하자면 남들은 3년간 입시 공부를 하는데 저는 3년간을 오로지 문학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 고등학교 3년간.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문학. 뭐 앞으로 어떤 것도 없고 제 인생은 오로지 문학이라는 걸로 인생을 등대를 세우겠다라고 네.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 나눈 지 몇 분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답변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선생님 인생의 그 열정 같은 게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 전 되게 뭐랄까 젊은 나이에 되게 힘없이 대충 흘러가는 건데 선생님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오늘 뭔가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 세대 중에서는 네.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말이 빨라서 혹시 그런 네.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문학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원래 제 직업이 밥 먹고 사는 직업이 따로 있었는데 네. 지금 KT 한국통신 네. 네, 코리아 텔레콤에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20년 넘게. 아. 엔지니어로. 전자교환실 엔지니어로. 엔지니어로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전공은 원래 일문과인데 예. 그래서 그게 밥 먹는 일이었어서 이제 그거 하면서 번역과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 강의할 때 항상 바쁘다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일은 바쁜 사람한테 시키는 거다라고 항상 진짜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네요. 하겠다는 목표, 신념, 예. 사명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것도 사람은 이뤄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시를 우리 시를 한국 시를 일본에 번역하게 된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한 5년 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국문학을 가거나 뭐 영문학, 프랑스 문학, 동문학이지 예. 아시아 문학은 하지 않았어요. 그치, 일문학은 옛날에 잘 안 전혀 나왔죠. 지금도 예. 없습니다. 지금도 일문학을 한 사람 중에서 글을 쓰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문가 출신이면서 직접 창작을 하는 사람은 저 혼자뿐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우리 일본의 문학지 신문 같은데 우리 시를 번역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예. 그런 게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지내게 된 그 뭐 이유나 원동력이 됐기도 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항상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끔찍한 나라죠. 먼 나라가 아니라 끔찍한 나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예. 자기들 어떤 걸 위해서 정쟁을 위해서 그걸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은 똑같죠. 또 예. 시인이나 문인들은 나라나 국경을 초월해서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시라는 걸로서 한일 간에 다리를 놓고 싶었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한 5년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의 문학재 한국 시를 조금 조금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결실을 맺어서 2000년대부터는 안도현 선생님 시를 비롯해서 한국 시를 일본의 출판사가 내겠다고 나서서 그다음에 안도현 선생님 정호승 네. 그다음에 박주택 네. 그리고 최근에 최승호 선생님 냈고 좀 있으면 이제 문정인 선생님 올해 고은 선생님까지 네. 다 나갈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일본의 출판사에서 한국 시집이 제일 많죠. 아, 그렇죠. 출간된 게. 예. 선생님이 많이 공헌을 해 주셨네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또 예. 전후 세대로, 저는 우리는 전후 세대니까요. 일제 시대 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전후 세대로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감? 그러니까 저만, 자신만, 자기 자신만 갖고 있는 사명감 예. 같은 걸로 우리 시를 일본에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 후 어떤 결실로서 이렇게 시집이 나갔고 그다음에 시집이 일본에 나가면 뭐 최영미, 안도현 이런 분들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 같은데 한 일면으로 전부 소개될 정도로 저희가 최초였어요. 세계 시인들 중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서 안도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니시니온 신문에 석 달간 에세이가 하루도 안 빼놓고 연재가 될 정도로 그게 이제 에세이집으로 묶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제가 뭐 어떤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하고 사이에서 어떤 그 돌다리를 만들어가는 느낌? 예. 그러면 제가 또 돌다리를 하나를 다리를 놓으면 제 후에 누군가 와서 다리를 놓겠죠.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아무리 임진왜란 때부터 저희는 일본하고 그런 어떤 사이였지만 결국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예. 그래서 그랬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일 전후세대 백인시선집 같은 거 이런 게 작년에까지 세 권이 나왔죠. 바닷꽃이 피었습니다까지. 예, 그 말씀 들으면서 일본에서의 시라든지 일본에 소개된 우리 시인의 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 소설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반면 일본의 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직 조금 그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무튼 궁금한 건 한국 문학은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반 대중들은 현대 자유시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오히려 소설과 시가 별 차이 없이 일반 대중들이 즐겨 읽고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제국주의가 전쟁 중에 행했던 전체주의 등을 외면하고 시 창작을 핑계로 해서 시인들이 도피했다는 점을 처절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입장을 관찰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가 몹시 난해해져 버렸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패전 후에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시는 훨씬 더 난해해져 버렸고
언어 중심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이 쌓은 울타리 속에 파묻혀서 사회적 발언력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것이 일본 현대시가 일본 대중들에게 멀어진 가장 큰 원인인데, 우리로 말하면 반체제시, 사회파라고 하는 시들도 프로레타리아 시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예술 경시와 정치주의 등을 너무 치우쳤다는 걸 비판해가지고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에 프로레타리아가 너무 정치에 깊이 종속되어 있었고 예술적으로 빈곤했다는 것을 반성했는데, 이런 예술의 혁명과 정치의 혁명을 동시에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저항시 시르리얼리즘이 일본에서 들어와서 크게 번성을 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은 1970년대 전국 공동투쟁운동을 끌던 네. 학생운동이 막을 내렸고, 그다음에 경제 부흥이 됐고 하면서 사회 변혁운동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시가 점차점차 대중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래 지금은 일본에서는 시를 쓴다고 하면 존경은 하지만 자신과는 다른 종류, 다른 부류 인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본의 시는 굉장히 깊이 있고 문학에서 가장 첨단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서양에서 시를 볼 때는 항상 일본을 통해서 시를 보죠. 현대시를.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본은 전통 정형시가 주류를 이루어서 그들은 거의 천만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87년에 출간된 다하라 만치라는 사람의 가집 같은 경우는, 왁가 가집 같은 경우는 사라다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300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시집이. 초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은 그런 전통 정형시는 조직적으로 그 잘 가르치지는 거라든가 이런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자유시가 성해졌고 일본은 그와 반대로 전통 정형시가 강한 거죠. 그래서 시가 없는 건 아니고 시에 지금 현대 자유시가 자리를 내준 거죠. 전통시한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한국은 아직은 시를 안 읽고 어쩌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천 년 가까이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에서 시가 필수 과목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시인 항상 대중의 앞에 서서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유국사라든가 윤동주, 뭐 또 1970년대는 또 군사정권의 뭐 김지아 예. 고은 선생님이라든가 또 80년대에도 또 도종환 안도현 이런 분들이 그러셨죠. 그래서 현재 저희 일본인들이 시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장르가 시 장르입니다. 한국. 그래서 예. 우리 시가 그래도 이렇게 일본에 소개되면 가장 문학지들이 환영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번역원이나 대산문화재단 같은 데서 우리 문학을 세계에 알리려고 굉장히 힘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소설이, 우리 소설이 많이 지금은 일본에서 번역되고 출간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러긴 하지만 이상하게 일본인들은 아시아 소설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 소설이 한국에서 번역되는 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굉장히 일본 소설은 많이 소개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소설은 애써서 노력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많이 나갔던 소설이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그런 영화에 힘입어서라든가 이런 건데, 또 차츰차츰 그 서구 문학에 비해서 일본의 작가나 출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요즘 갖고 있는데 아직도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는 갈 길이 멀죠. 네.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성래 선생님의 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실의 미인, 네, 이 시집은 1991년에 출간되었다가 2008년에 재판되었습니다. 재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요? 이 시집은 원래 1991년에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순시와 참여시 네. 두 가지밖에 없었죠.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모더니즘이라든가 시르리얼리즘이 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사적인 시에 대한, 시색에 대한 게 시작되었죠. 그래서 네. 90년대 초반까지는 두 가지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 시집이 시르리얼리즘, 모더니즘적인 시였는데, 그게 제가 20대 때 7, 80년대 이런 시를 썼거든요. 네. 전혀 남들은 관심을 안 가질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90년대 왔을 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모더니즘 쪽에서 외롭게 분투하셨던 분인데 오남구 시인이라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거 재출간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모더니즘이라든가 이런 시르리얼리즘이 조명을 좀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시가 좀 다양해졌고, 그러니까 재출간하면
좀 사람들한테만 읽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실험실의 미인을 보면요. 미당 서정주 시인께서 직접 쓴 서문이 자필 원고로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미당 선생님과의 인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때 20대 때 제가 글 쓸 때 그 저희 시인의 집 동인이 있었어요. 시인의 네. 집이라고. 근데 소설로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그 동인 중에 아까 오나운구 선생님도 계셨는데 시인의 집 동인 중에 미당 선생님 제자가 몇 분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종종 남현동에 미당 선생님 댁 자주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면 항상 맥주를 마셨는데 제가 제일 뒤에 꼬레비 제일 뒤에 앉았었는데 네. 선생님이 저를 저 맨 뒤에 있는 친구이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더니 자네는 뭔가 일본하고 뭔가를 할 것 같아. 제가 네. 가끔 이제 일본에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네. 했죠. 말하자면 백석과 관련된 시를 읽어봤는데요. 네. 뭐 일본의 다나카 후요지라는 분이 똑같아요라든가 네. 또 이상의 시를 읽어봤는데요. 이상하고 똑같은 뭐 시가 나카라 지하라는 사람이 비슷했어요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부르시더니 자네는 뭔가 일본하고 큰일을 좀 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그때 일본어를 전공 하고 난 다음이고 아, 아직 일본하고 글을 쓰기 번역을 소개하기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글을 소개하기 시작 전 제가 93년부터 우리 글을 일본어 쓰기 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더니 선생님께서 근데 시집은 냈나 그러시길래 아, 곧 낼 겁니다 그랬더니 자네 첫 시집의 발문은 내가 써주지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 간 제자들이 그분들이 미당 선생님 제자였는데 한 번도 발문을 받으신 분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미당 선생님 발문 잘 안 써주신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시집에 발문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부러움을 샀는데 네. 지금 밤잠 못 자고 한국시 돈도 안 되는 한국시 일본에서 번역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미당 선생님이 그때 제 인생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아, 미당 네. 선생님 때문에 감사한 일도 있고 또 네. 지금 문학적 고통도 받고 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인연인 거죠. 큰 인연인 네.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일본어로 된 시집이 두 권 있습니다. 그 일본어로 시를 쓰는 것과 한글로 시를 쓰는 과정이 어떻게 비슷한가요? 아니면 많이 다른가요? 2년 전인가 일본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상이 HC상인데 네. HC상을 받은 중국인이 있었어요. 네. 일본에서 교수하고 있는 사람인데 TN UN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쓰냐 물어봤어요. 시를 저랑 똑같은 네. 입장이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일본 시를 중국에 번역해요. 중국 시를 일본에는 번역은 못하고 네. 모국어로만.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일본어로 시를 쓴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네 모국어가 아니고 네 살이 아닌데 어떻게 쓰냐 물어봤더니 네. 그래야지만이 일본어식의 정서가 나온다고 그러면 너는 인간이라는 게 일본인과 중국인 두 개가 있지 않겠냐고 물어봤더니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그러려고 네.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모국어로 시를 써요. 한국어를 시를 쓰고 그다음에 그 한국어를 시 쓴 거를 일본어로 번역을 해요. 옮기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수는 똑같지만 정서와 어감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고 저희는 예. 선비 문화죠. 예.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 모국어이기니까 예. 우리말을 중요시해서 우리말로 창작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합니다. 선생님 소설도 번역 많이 하셨죠? 작년에 15권, 재작년 15권이 전부 소설입니다. 전부 소설이었어요? 예. 경찰 소설, 추리 소설, 히가시노 게이고부터. 예. 아, 그럼 제가 읽은 것도 있겠네요. 예. 예. 저도 일본 소설을 종종 읽거든요. 근데 원래 학생 때는 이제 소설에 관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소설을 쓰고 싶었다가 네. 시로 상을 받았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네. 그러면 이렇게 소설 일본 소설을 번역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나지 않나요? 아 이건 나도 쓰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 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네. 번역하다 보면 이게 왜 호평을 받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거는 누구도 쓸 수 있잖아. 뭐 써볼까? 뭐 이런 생각 같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네. 여쭤봤습니다. 번역자들은 주로 글 문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윤기 선생님도 그랬고 네. 안정현 선생님도 소설가 이시면서 번역하셨잖아요. 예예. 네. 그리고 2008년에 이 실험신의 미인 재출간하시면서 수정도 조금 하셨죠? 아 거의 안 했고 뭐 네. 조사 정도? 아. 이 정도만 했고 거기 2008년에 나오는 거에 맞춰서 시인의 말만 썼습니다. 아, 특별히 수정을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모더니즘 시로 니얼리즘 시를 쓸 때는
한국에는 그런 건 정말 전혀 관심 없었어요. 아주 소수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때 살아있는 모습들을 네. 쓰고 싶어서 온전히 복원하시고 네, 싶으셨군요. 아 그리고 미당 선생님이 좋다고 칭찬을 주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손 돌아가셨으니까 네. 선생님 이제는 네. 그래서 손대고 싶지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네. 네. 손대는 건 좀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그 말씀해 주신 실험신의 미인 여기에 수록된 시 중에 한 편을 좀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 준비해 오셨나요? 이 시집에는 다 난해하고 어려운 시만 네.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더 난해한 시를 읽겠습니다. 네. 불완전 명사의 저녁이라는 시고요. 네. 읽겠습니다. 불완전 명사의 저녁. 터널로 빠져드는 녹슨 연기. 시침을 살피며 얼룩진 돛을 내린다. 붉은색 앙금으로 가라앉히고 머무는 일이 투명해서 늘 잔맥지처럼 움직인다. 평행선으로 그어놓아야 하는 들녘의 강물로 빠져나가는 허물벗은 소금기 없는 동작. 며칠 아프게 날아간 길 처음인 양 용케도 퍼덕인다. 낮은 키 우물 속에서 꿈을 적시며 하늘 이고 있는 나의 자화상을 휘장처럼 퇴색한 석양 언저리에서 태우며 가늘게 남은 내 생의 마지막 끈을 푸는 저녁. 줄자로 잴 수 없는 문화에 어정거리는 습성 그 물결을 거르지 못한다. 터널로 빠져드는 녹슨 연기 아우성으로 떠는 흐느낌이다. 네, 감사합니다. 줄자로 잴 수 없는 문화의 어정거림의 습성 그 구절이 저는 딱 와닿네요. 선생님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는지요? 제 시집이 한 권밖에 없어서요. 네. 올해는 한국에서 시집을 한국 시집을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에서 올해 세 번째 시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한국 시를 일본에 번역 소개할 것이고 또 일본의 시를 한국에 번역 소개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돈이 되는 소설을 열심히 번역할 것이고 일본 소설을 그다음에 또 제가 일본어를 한국어로 하는 번역 작가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글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네. 번역 작가를 한 30명을 키울 생각을 하고 저는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번역 작가 학생들을 네. 키울 거고요. 한국의 시와 소설을 많이 일본에 소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항상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멋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올 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문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분들은 문학에 관심이 많은 분일 듯해서 제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시와 소설, 평론 등 창작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타인의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문학이라는 장르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번역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벨상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번역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늘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예로서 하루키 같은 경우 무라카미 하루키는 네. 지금 현재 고은 선생님과 함께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 있는데 늘 한 5, 6년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가장 유력한 노벨상 수상자로 점쳐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하루키는 원래 번역자로서 10년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라운드에 앉아있다가 난 소설가 될 거에 쓴 게 상실의 계절이었죠. 그래서 그 하루키는 글을 쓸 때 교묘하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일본어를 읽을 줄만 하면 번역을 하는 문장과 말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번역자들을 핸들링하는 그 기교가 있어요. 그 사람 글에는. 근데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번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장의 소리를 아끼는 청취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함께 앞으로도 계속 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에도 문장의 소리 들어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또 부끄럽고 더 감사하네요. 제 학생들한테 수업 들어오면 번역 작가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문장의 소리 를 즐겨 듣기에다 올려라라고. 아, 영광입니다. 많은 네. 작가들이 자기의 그 진솔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2014년 첫 작가의 방을 풍성하게 한성래 시인께서 꾸며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네, 지난해 힙합과 문학이란 주제로 김봉현 대중음악평론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던 코너죠. 김봉현의 흑형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 조약이 아쉽게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뒤를 이어 문장의 소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그 첫 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의 첫 회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곤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게이곤조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우이자 목수이자 뮤지션이자 작가인 전천우 예술가이고요. 최근에는 오래된 서적 땡땡, 게이곤조 발족식, 그리고 고귀한 몸 땡땡, 낯선 실향 등의 공연을 했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각본, 배우, 미술, 감독 모두 게이곤조께서 직접 하셨고요. 기용도의 시를 노래로 옮긴 오래된 서적을 부산 사투리로 절규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네, 게이곤조님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하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현재 하시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네, 저는 한 개인을 설명하고 묘사하는 일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네. 그래서 현재 영매로서 죽은 자의 언어를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몸속으로 래프킹 곤조라는 어떤 죽은 자가 들어와서요. 인격이 이제 영격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이전에 저는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오래전에 죽었던 그 래프킹 곤조라는 사람의 삶을 번역하면서 그 삶이 개인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동시대의 역사와 맞닿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죽은 자 이야기를 듣고 그 언어를 이 시대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 이야기를 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 회부터 굉장히 대단한 분이 자리해 주셔서 제가 지금 감정이 벅차오르는데요. 그럼 지금 래프킹 곤조님이 네. 안에 들어오신 거죠?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 지금 외출 중이신 건가요? 네네네. 아, 함께 하셨으면 제가 또 래프킹 곤조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 애석하기 그지없네요. 지금 이 게이곤조님 이름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네네. 보통 뭐 우리가 제 이름은 이제 최민석이고 네. 연출은 김경주고 작가는 강지혜 이렇게 그냥 평범한 한국 이름을 쓰고 있는데 네. 이 이름에 어떤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래프킹 곤조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고요. 네.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이제 일본인이셨고 포르노 배우셨어요. 네. 남성 포르노 배우셨고 이제 어머니는 체코인이셨는데 체코의 열렬한 공산당원이셨고요. 네. 저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근데 얼굴은 진짜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글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두 분 어디서 만나신 겁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이제 어쨌든 두 분은 아버지께서 체코에 네, 체코로 넘어가셔서 해외 로케에 가셨다가, 네, 뭐 만나셔서 네. 결혼하셨다가 나중에는 저는 나중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네, 네, 어쨌든 뭐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은 래프킹 곤조인데 이름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제 성 정체성인 게이라는 네. 상태를 이름에 넣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네. 게이란 어떤 그런 것들이 제가 이름으로 짊어지고 가면 어떤 무게 같은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아예 딱 이름에
네, 표명을 네. 하시고 네. 사시는군요. 네. 아, 그러면 어린 시절은 또 일본에서 보내신 겁니까? 체코에서 계속 살다가요. 네. 20대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갔죠. 근데 그래서, 네. 한국어는 왜 부산 사투리 있으시죠? 체코에서 오셨는데. 아니, 이 게이곤조님이 네.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제가 궁금하고 매력적인 인물이네요. 아까 그 래프킨 곤조가 네.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명이 또 래프킨 곤조네요. 네네네. 예. 네. 분명히. 그럼 이 뭐 뭔가요? 기독교의 성삼위일체처럼 성부이자 성자이자 성령인 것처럼 래프킨 곤조이자 동시에 래프킨 곤조가 내 안에 들어온 이런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독특한 세계의 그 개념인가 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페르소나가 아니냐고 예. 물어보기도 페르소나. 하는데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어쩌죠. 본인이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루 일과는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제가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네. 이때는 그냥 거의 새벽 6시, 7시쯤에 일어나서 공사장에 가서 뭐 페인트 칠, 철거, 목공, 뭐 닥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요. 네. 이제 일이 끝나면은 몸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잠자고 이제 뭐 작업을 하는 작가일 때는 이제 하루 종일 카페에 가서 글을 많이 쓰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음악을 할 때는 이제 하루 한두 시간 정도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또 저희 작가한테 네. 그 자료를 주실 때 네. 그냥 음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음악가라는 직업을 가장 싫어한다고 하셨어요. 아, 그 이유는 뭡니까? 음악은 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장치 같은 건데 네. 사람들이 어쨌든 제가 노래를 하면은 음악가로 계속 보더라고요. 네. 저는 음악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올해는 이제 클럽 공연 같은 건 아예 안 할 생각이고요. 네. 오로지 제 작업에서만 하나의 장치로서 음악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스튜디오형 밴드네요. 네, 그렇죠. 네, 라이브를 지향하는. 그리고 제가 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사장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거기서 네. 목수 일을 하신다고. 네, 네. 그러니까 네. 공사장 현장에서 뭐 필요한 그때그때의 네. 가구들, 예컨대 의자, 뭐 식탁 그런 거를 네. 현장에 있는 그 널브러져 있는 나무 같은 거를 네. 직접 거기서 이제 바로 현지 캐스팅을 해서 바로 뚝딱뚝딱 만드신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뭐 실력은 부족하지만 네. 뭐 먹고 살려고 하고 네. 있는 일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아 저도 목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릴 때 제 로망이었어요. 네. 아 정말 저도 작가이면서 동시에 밴드를 하고 있는데 네. 목수 빼고는 저랑 다 겹치네요. 네, 그러게요. 아 그러면 그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이렇게 다양한데 네. 혹시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작년에 겪었던 일인데요. 네네.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네. 국적은 한국인인데 네. 독일에서 태어나고 네. 모국어를 독일어로 한국어가 아닌 독일어로 먼저 배웠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네. 파스칼 기냐르와 발터 베냐민, 박준 시인을 사랑한 그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 한국으로 넘어왔죠. 예. 그래서 한국에서 왕따를 당하면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의대생이 돼요. 네. 근데 의학 공부를 하던 중에 자기 몸에 신부전증이라고 하죠. 그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는데요. 네. 1년 넘게 투병을 하다가 작년 6월 8일에 자살을 했어요. 네. 죽기 석 달 전에 이제 그 친구가 트위터를 했는데 우연히 비평하시던 분이 그 아이 트위터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제 노래를 들었다고 이제 저한테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네. 저도 그 아이 트위터에 들어가서 그녀가 쓴 글들을 다 봤어요. 네. 정말 펑펑 많이 울었어요. 며칠 울고 났는데도 그 아이가 쓴 글이며 그 아이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그 아이를 위한 그 글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고요. 그래서 다음 작업은 이제 한강에서 이루어질 건데 네. 다음 작업
근사한 질병, 직선이 세계라는 작업은 오로지 그 아이만을 위한 극입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들었던 제 육성으로 그 아이를 위한 극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음악극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 음악이 들어가고 네. 이제 독백이랑 제 연기랑 네. 그리고 설치 미술이랑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그 음악극에 네. 뭐 음악이 되었든 네. 뭐 독백이 되었든 네. 잠깐 한 부분을 저희에게 좀 선보여 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네. 부분? 다음 극의 중요한 정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수가 되는 어떤 노래를 네. 한 곡 하겠습니다. 아, 예. 네. 혹시 곡 제목이 있나요? 제목은 아직은 안 붙였네. 네. 공명 미상의 음악극 근사한 질병 부제 직선의 세계에 들어갈 곡을 게이 곤조님의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 질렸잖아 공허해지지 않기로 해놓고서 그런 당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알아 지난밤엔 내가 도저히 가달 수 없는 곳에 네가 홀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잖아 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흐느끼는 널 상상하며 문의 손끝을 가만히 대고서 아주 오래도록 가만히 있었어 밤새도록 중얼거림 서성거림 울먹임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한 단어가 아니잖아 그러고서는 내 귓가에 시르를 퍼줬을 때 당신의 태생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엉켜려진 꿈을 꽂아내야 온갖 은유로 포장하는 짓거리의 신물이나 젖은 채로 춤을 출 수도 있는 거잖아 내일은 햇살에 젖은 몸을 말리기로 했잖아 내가 네 머리카락을 빗어주기로 했잖아 내 약속을 깨버릴 작정인 거야 어쩐지 네 머리카락이 너무도 차가워서 대체 너는 어떻게 버틴 거야 말을 해 거울을 보긴 하는 거야 너의 눈에 담긴 시퍼런 융털을 남긴 자식들을 용서할 수 없어 너에게 그딴 짓을 한 녀석들을 가만둘 것 같아 너의 흉터를 조금 나눠 가질 거야 하나죠. 더 질식할 정도로 꼭 안아달라고 사정했어 나의 무게를 통해 위안받고 싶다는 듯이 더 밤마다 잠든 채로 소리를 짓거리는 네 곁에서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어 나는 단지 네 곁에 있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지금 네 얼굴이 어떤 줄 알아 지금 네 얼굴이 어떤 줄 알아 넌 곧 죽을 것만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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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만 같아 사랑을 모든 게 엉망진창이니 왜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니 네, 감사합니다. 아, 밖에서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 박수 소리가 지금 천둥처럼 미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금 래프킹 곤조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같이 안 오셨다고 했는데 노래하실 때 오신 것 같고요. 아, 이 게이 곤조님은 얘기를 나눠보고 또 시간 함께 하면 할수록 어떻게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내지만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생태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새 코너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첫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도 게이 곤조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감사로 클로징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장의 소리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